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으나 조금이나마 이제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AP 위성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2112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4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P 위성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자면요. AP 위성은 위성통신 단말기 개발 및 제조업체로서 주요 제품은 위성통신 단말기인 위성 휴대폰 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AP 위성은 이제 5G 플러스와 6G 통신을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현재는 5G 쓰고 있지만 5G 플러스 6G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0.6% 정도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항공우주 관련 섹터가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모멘텀 받으면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기대감 식으면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 주지만 저항대 돌파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AP 위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위쪽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은 이 AP 위성, 항공우주 관련 이제 주식이지 않습니까? 항공우주 관련이다 보니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성장성을 보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자체를 분석해 보면요. 일단은 계속해서 하락은 하고 있지만 지금 지지선 15,450원대 지지선 잘 지켜주면서 박스권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이 지지선 완벽하게 회복하면 다시 반등을 한번 줄지 아니면 하락 이탈할지 이 부분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RSI 지수 또한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15,450원 구간대의 지지선 잘 지켜주면서 이번에 한번 다시 반등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하락 이탈하게 된다면 아래쪽에 14,300원대 지지선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 딛고 반등 주는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하락 이탈보다는 반등 주면서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일도 이제 AP 위성 리뷰를 할 테니 그때 반등을 주는지 아니면 하락 이탈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동평준선들 보면은, 이제 이동평준선들이 정배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배열도 역배열도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이 21 이동평준선 주가가 돌파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동평준선들이 정배열로 배열이 되어야지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때처럼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우주 관련 모멘텀 받고 21 이동평준선 뚫어내면서 이동평준선들이 정배열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항공우주 관련 섹터에 남아있는 모멘텀으로는 일단 누리호가 아직 남아있겠고요. 누리호 발사가. 그리고 스페이스X, 그리고 버진 갤럭틱스에서 항공우주 관련 일정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일정들이 소화될 때마다 어느 정도 항공우주, 우리나라 항공우주 관련 섹터도 어느 정도 모멘텀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크 인베스트에서 항공우주 관련 아크 인베스트에서 항공우주 ETF 상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ETF에 AP 위성 또한 편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크 인베스트에서 항공우주 ETF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모멘텀 받고 좀큰 폭으로 상승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모멘텀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항공우주 관련 섹터다 보니 미래 성장성은 당연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AP 위성 같은 경우 재무제표 살펴보시더라도요. 적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년도에 어느 정도 감소는 했지만
적자는 나오지 않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미래에 지향적인 관점에서 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약간 매수를 한 모습인데요. 기관의 수급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해줘야지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 내일도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주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AP위성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AP위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AP위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무료 추천 종목 보시려면은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로 오셔야 되는데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이제 AP 투자 연구소라는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이 부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21년도 올해 저희 소장님께서 추천해드린 종목들이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저번주 금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오전 7시 40분부터 리딩 시작하신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리딩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일 미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오전 9시가 되면 종목들이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러셀과 화승 엔터프라이즈와 백산 이렇게 세 종목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나갈 때는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 도달했다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처법을 리딩해 드리고 있으니 혹시라도 이제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제 도움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 무료로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종목들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도움을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의 무료 추천 종목 총 정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에도 편하고 혹시라도 이제 종목들 추천받고 싶으시면은 무료로 추천받고 싶으시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